알았어요. 예. 원장님 건강 좋으시죠? 예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장처장. 네. 판원장님 잘 아는 지인이래거든. 아파트 하나 쓸모 있게 잘 꾸며줘. 신경 써서. 몇 평이요? 38평. 초선 알지? 예. 글로 내일 7시 판원장님하고 클라이언트 분 나오실 거야. 예. 차장님, 저 붙박이장 설계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? 모레. 지난 토요일 그 역술가 아는 사람이죠?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? 그냥 네일 봐. 아니, 너무 궁금하잖아요.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하고.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하고. 아니, 전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성격이잖아요. 그러니까 차장님은 이미 그 역술가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직업을 몰랐었던 거죠.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충격받고 그냥 뛰쳐나가신 거예요. 그쵸? 너도 그냥 그쪽으로 자리 깔고 나가라. 그럼 더 비전 있을 것 같아. 어떻게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에요?